아,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아,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김밥 창군. 김밥 한 줄만 포장이야. 어, 맛있겠다. 김밥 하나를 득템해가지고 먹고 갈 거예요. 득템. 간단하게 김밥 한 줄 찹찹. 더 맛있겠다. 꼬라리. 김밥도 통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 아유,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없어 보여도 진짜 튼실하고 맛있어요. 정말 2,000원 행복. 입맛 없을 때는 김밥이 최고 같아요. 물론 입맛이 없진 않지만 그냥 김밥 최고. 아유, 날씨가 아주 봄이에요, 봄. 더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외출 없이는 무리다. 아, 여긴 포천이지. 북쪽은 좀 더 추워요. 서울에서 포천으로 딱 넘어오면 공기가 달라. 오늘도 벌써 마지막이에요. 잘 가라. 전바점이긴 하겠지만 저희 시내 김천은 미친 것 같아요. 아, 얘도 행복이야. 김밥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일 기본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가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빵집에서 짜장면을 판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이거 봐라. 오, 깐풍기 되게 많다. 어? 아,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안쪽에 있으시고 말씀하시면 꺼내드릴게요. 네. 아,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장면을 사는 날이 오다니. 나무 위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것도 두 마리나. 오, 귀여워. 지금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어요. 귀여워. 너는 도망 안 갈 것이야. 너는 용감해. 다 도망갔어. 여기 있다. 한 마리 여기 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해먹으려고 그거 재료 사러 왔어요. 또 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뭐? 게당 990원? 그러면 못 참지. 아, 이제 참스럽네. 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랑은 이거. 사실 잘 몰라요. 그죠? 막걸리는 포천 걸로.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술 사면 안 되는데 자꾸 또 사게 되네. 하나. 이번에는 파울단어로. 둘. 아니, 두 캔만 살라 그랬는데 또 네 캔을 사야 할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마지막 하나는 이걸로. 아, 과자 마려운데. 사? 말아. 아. 할까요? 아, 좀 더 고민해보는 걸로. 월남쌈! 집에 오리고기가 잠들어 계셔가지고 걔를 먹기 위해서 지금 월남쌈으로 정했어요. 갑자기 정했어요. 어? 갑자기 꽂혔어요. 마파두부에 해먹어야지. 요거 마파두부에 들어갔네요. 살아야 돼요. 이거 세일한다 그래서 갑자기 제육이 먹고 싶어졌어요. 아이고, 두부를 빼먹을 뻔했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아니 여기서 맛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만 있었네.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얘는 두고 얘는 빼야겠어요. 미안해. 나는 다른 애를 찾았어. 안녕. 제육은 대기업의 그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것도 사두면은 꽤 쏠쏠하더라고요. 월남쌈에 또 깻잎 넣어야 돼요. 이거는 살까 말까 했는데 하나 남아있어서 사야겠어요. 아, 2차 이거.
어떻게 2,000원밖에 안 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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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원래 계획은 닭볶음탕이었는데, 또 마트 오니까 싹 바뀌었어요. 이게 계획대로가, 저는 계획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아, 딱 보니까 닭볶음탕이 지금은 또 안 땡기는 거야. 보니까 또. 다른 게 더 땡기고, 아,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32,990원입니다. 아니, 뭐 산 것도 없는데 3만 원이 솔직히 먹었어요. 아, 술. 술을 샀다. 술만 해도 벌써 만 원이거든. 오케이. 장을 다 보고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 있어가지고 요거 뜯어볼게요. 언제나 설레는 오박식. 샴푸 샀어요. 샴푸. 쿤달 거. 아니, 예전이랑 다르게 새로운 향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랑일랑 향이랑 체리블라썸 향도 써보고 싶어서 사보고. 근데 이게 2 플러스 2를 해가지고 4개나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대박. 제가 요즘, 뭐야? 오, 사은품이네? 저 이거 묻었어요. 대박. 아, 이걸 산 게 아니라 이걸 샀는데, 이게 뭔데? 아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아, 뭐야, 선물 같잖아. 아, 이거는 홍차인데 이거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얼그레이랑 바닐라를 사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바로 또 화장실 신호가 그렇게 잘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또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뜨거운 물만 마셔도 좋은데 뜨거운 물만 마시기에는 좀 뭔가 그렇고 또 커피를 마시자니 또 속이 안 좋을 것 같고, 물론 홍차도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커피보단 날 것 같아서 맛있게 먹기 위한 물을, 맛있게 따뜻한 물을. 아무튼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요점, 모닝 따뜻한 차와 함께 저는 사은품을 받았다. 뭐래. 이거 굉장히 좋다.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얘만 보여. 아, 네, 오늘의 언박싱 끝.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 차랑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핑거푸드인가. 약간 딱딱하게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헤헤. 맛있다. 버터링 쿠키 그 맛은 나요.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과자를 샀는데 차를 준 그런 게 아니고요. 장 보느라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먼저 먹어보려고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생겼다. 이대로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나봐요.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는데 이 짜장 향이 아주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또 이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써있는 것이 기내식인가? 완성. 아,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왔다 뜨. 이게 되게 잘 뜯어져서 놀랬어요. 오, 진짜 저 이거 항상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마다 이런 거 진짜 불만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잘 뜯어진다. 너무 좋다. 기분을 내기 위해 또 이 그릇에다가 면이 일단 합격이다. 그 막 좀 그림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그림이랑 똑같네. 오. 아, 지금 진짜 배가 고픈 상태라서 너무, 일단 얘는 가산점을 받고 들어간다 이거죠? 맛있어. 막 물론 막 그런 짜장면의 퀄리티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오, 맛있어. 오, 괜찮은데? 또 요렇게 또 말아가지고 먹으면은 더 맛있으니까요. 먹을수록 맛의 깊이가 느껴지네. 너무 맛있는데? 달짝지근함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맛을 더 돋구는 느낌이에요. 와, 살다.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이. 뭐, 나중에는 회도 나오겠어, 이거? 이게 보니까
여기 오이나 기호에 맞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번 넣어서. 고춧가루 마지막은 또 모험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살짝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소심하지만 살짝 뿌려가지고. 많이는 못 뿌리겠고 제가 또 소심하기 때문에, 한 소심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안 섞어 먹었더니 이 편장에 고춧가루 다 붙었네. 더 넣으니까 더 맛있다. 뭔가 왜냐면 얘가 좀 달짝지근하거든요. 이게 양파 때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막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굿굿. 양념이 아주 좋아. 근데 되게 애매해요. 제가 먹회줄이 있어가지고 마파도 뭐 먹회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밥을 딱 해서 먹으면 딱 좋겠는데 참아야 합니다. 그냥 요거는 양념만 먹어야지. 양념만 먹어도 맛있어요. 방금 침을 뻔했고요. 이제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또 바로 마파두부 고고. 이 흐름을 또 끊기면 안 되는거요? 알죠 뭔말인지 알죠? 여기 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고기 먼저 볶으라고, 아니 사실은 이제 기름에다가 양파를 먼저 볶으라고 했는데 어차피 고기에서 기름이 나올 테니까 그 기름에다가 양파를 같이 볶고 있어요. 자, 이제 소스 첨가. 소리가 아주 그냥 좋아져. 두부를 아낌없이 가득가득. 이게 뒤집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두부가 이렇게 막 으스러질까봐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조심조심. 근데 이게 맞나? 이 비주얼이 맞나? 이거 처음 만들어 먹어보는 건데. 이거 또 간을 살짝 봐야지. 원래 두부에는 간이 안 배는 건가? 아니, 양념 맛은 나긴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분이 좀, 아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파두부 완성. 별거 아니군. 이게 또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해본 것 같은데. 괜찮아? 중국 맛 나는데? 너무 가보셨어요? 아, 가보진 않았지만 알았어. 역시 마지막에 우리 그 이금기 선생님 고고가 또 한 몫을. 그분이 또 도와주신겨? 말도 말어. 항상 찾게 돼. 맛있다. 괜찮네. 아니 제가 거기 그 조리법에 없는 고기도 넣고 두부도 원래 반모만 넣으라 그랬는데 3분의 1모를 넣었기 때문에 좀 약간 싱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고. 아니요! 백정원님이 한탄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제발.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거야. 나도 알지. 저도 압니다. 아, 스트레스 지수 올라왔어. 아 이거 봐. 10이 올랐네. 10. 알싸하네. 아 근데 저는 이 마파두부에 불만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야들야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식감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튀겨. 튀긴 다음에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파올라노가 제가 진짜 최근에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짠. 아 옛날에 먹어봤는데 그때는 맛을 몰랐는데 뭔가 먹고 싶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이 안주는 뭔가 되게 조촐하게. 아 제가 저번에 여러분 웃자고 그 영상에다가 이제 그 댓글 답글 다는 거를 넣었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제가 약간의 드립으로 독수리타법을 했단 말이죠. 아 그거 근데 저 아니에요. 저 독수리타법 아니에요. 저도 이거 칠 수 있다고요. 그거 몇 탄지는 저도 모르는데 저도 꽤 빠르고. 에 잠깐만요. 이거 봐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봐봐요. 감사합니다. 잘하죠?
재미.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이것은 로지텍이라고 써 있어요. 로지텍. 몇 분이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무선인데 아무튼 이게 너무 옛날에 사서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짠. 아, 그리고 맥주 마실 때 있잖아요. 먹방도 이제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쩝쩝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있듯이 그 쩝쩝 소리를 좋아하는 거는 이게 뭔가 들을 때 맛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맥주도 약간 그냥 마시는 것보다 뭔가 이런 쭈압쭈압 소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거 나는 소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이거 월남쌈에 넣을 오리고기 굽고 있고 얘는 샌드위치에 넣을 닭가슴살 삶고 있어요. 일단 반찬을 위해서 잼을 바르고 이거는 무화과 잼이에요. 이삭의 그 초록 소스 느낌으로 그 느낌 뭔지 알죠? 봐봐 햄 올리고 치즈 또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야채는 또 이제 보기 좋게 넣어줘야지 또 제맛이니까 야채 먹는 척 좀 해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당근 라페. 저는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만들기도 쉽고 당근을 맛있게 먹는 어떤 하나의 방법 같아요. 가득가득 쌓아 올려주고 어이 친구! 벌써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아직 올라갈 게 많은데 그리고 화룡점장 닭가슴살 오 이제 소스 스리라차 스리라차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핫도그 소스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껍데기를 버려가지고 막 속에 막 피클 들어있고 그런 소스 같아요. 샌드위치는 또 소스빨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뚜껑을 딱 닫고 이거 랩으로 싸가지고 먹을 때 막 흐르는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랩으로 아주 똘똘 감아주고 꽁꽁 싸매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써는 시간. 이때 또 희열이 있단 말이죠. 짠! 이거지. 척 넣고 깻잎을 넣은 다음에 야채 좀 넣고 오리고기 그다음에 데코레이션 빨주노초 해주고 소스 이번에는 홀그레인 머스터드 아 여기가 이제 중요해. 여기서 지금 계속 망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말랐다고 소문이 나는 거지. 여미야 어 여기까지 좋아.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 됐어요. 아이고 이런다 찢어졌어요. 또 여기도 살짝 염여주고 또 찢어지고 여기는 이래도 또 이쪽은 괜찮다고요? 처음 한 거는 막 이렇게 막 터지고 막 난리 얘는 막 길쭉하게 되고 막 터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뿌듯하군.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짠. 또 이 모습은 또 그럴싸하단 말이죠. 짜잔 이렇게 도시락을 완성했어요. 여기로 소풍 왔어요. 밥 먹자. 밥 먹자. 내가 열심히 썼다고. 도시락 개봉. 내가 만들고 내가 먼저 시식을 하다니. 아이고 다 찢어졌네. 맛있다. 월남쌈인가. 괜찮지? 강가라서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너무 좋아요. 뭔가 시크릿 스팟 뭔가 여기 가끔씩 찾는데 너무 좋아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마시면 더 맛있어 보여. 맛은 똑같군. 아이 걸어오느라고 더워가지고 벗었더니 또 춥네. 그래도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날씨가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고 올라왔는데 아이 낯을 온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샌드위치 제가 아주 혼신을 다해 만들었어요. 요건 또 요거만의 매력이 있지. 맛있다.
잘 하나 해줬다. 정립. 정립. 아, 이게 내 단짠을 위해서 잼을 발랐는데 고개 또 한 개. 고개 신의 현실.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서울의 한강과 같은 건가? 아, 너무 맛있어요. 자기가 말했던 거 자기 맛있어. 아, 좋죠? 비닐 먼저 바꿔봐요. 응. 아, 남자다. 왜? 왜? 몸 메이니까 먹으면서 먹으라고. 고마워. 국어책이야? 고마워. 아, 너무 맛있고 좋은데 너무 고요해서 그런가 저도 같이 되게 고요해지는 기분이에요. 어쩐지 좀 차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여기 말하고 이제 나만 움직여서 속마음 얘기하기. 근데 여기 뭔가 뭔지 알지? 아, 모르겠다. 마지막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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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붙어. 이마 자꾸 튀지 마, 들어가. 아, 맞다. 돈 줄인 거. 그게 얼마짜리인데? 너무 오래됐어. 꺼질 때 꺼졌다고. 웃긴데 슬프다. 열심히 해야지. 보수하려면. 아, 되게 잘 먹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빨리 먹었는데, 역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고, 좀 더 따뜻해지면은 또 와야겠어요. 아, 잠깐만. 그 어떤 분이 또 이제 댓글에 추노 아 잠깐만 추노급 앞머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아니 머리카락이 아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어 강아지. 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밟아.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저, 아이고, 저, 뽀송뽀송하네, 아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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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다.